11시인가 출발했잖아요. 근데 11시까지 왔는데? 어, 진짜요? 엄청 빨리 오셨네요. 그냥 텐트 있어가지고. 그냥 텐트 있어가지고. 아, 말 그니까. 아, 말해봐요! 내비를 왜 아세요? 저는 원래 내비 잘 안 찍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는 어디를 가는 건가요? 아, 차 많이 막히네. 알려줘. 아니, 왜 안 알려줘요? 아니, 도대체 어디를 가는 거지? 어? 뭐지? 다시 문학 경기장? 다시 문학 경기장? 알고 보니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제자리. 아, 여기 문학경기장 가는 건데? 그니까. 설마 막 뭐야? 야구장에 텐트 쳐놓고 이런 거예요, 혹시? 경기장에 딱 가면 텐트가 있나 보다.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 같은데? 그니까. 아, 맞네. 아니, 캠핑을 하러. 아이, 뭐야. 캠핑하러 간다고 했는데 왜 경기장에 오는 겁니까? 이게 뭐야? 여기 경기장. 저희 진짜 여기인가요? 진짜 아니, 여기래. 뭐지? 여기서 왼쪽으로 가라는데? 뭐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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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와! 말도 안 돼! 아니, 저희 캠핑 간다고 좋은 데 간다고 하셨잖아요. 이번에 멀리 멀리 떠난다고. 아니, 고속도로 탔어? 웬 고속도로요? 우리 고속도로 타고 왔어. 우리는 심지어 경기장을 지나서 고속도로를 타고. 아니, 나한테 전화로 가평 간다고. 맞아요. 아, 집이랑 너무 가까워. 1점! 힌트! 시작이다! 아, 어쨌든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오면서 어땠어요, 뭐? 나경이한테 너무 미안하고요. 나경 지금 눈을 못 쳐다보겠어요. 왜냐면은 제가 아, 오기 전에 오늘 오는 길에도 만나면서 오면서 우리 오늘 캠핑 갔네 막 이러면서 아까 전화 와서 가평 갔는데 왜 이렇게 가평 갔네 분명히 아까 고속도로에서 경기장을 지나쳤거든요. 눈 떠보니 경기장? 부안이가 원망스럽고요. 미안하다. 아, 네, 출근한 것 같네요. 미안하다. 재밌네요. 카톡을 꼬실 때 이제 꼬실 때 언니 같이 여행 가요 놀러 가요 우리 이러면서 꼬셨는데 할 말이 없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겠습니다. 네. 아, 전 너무 좋습니다. 집이 가까워요. 가평 들었을 때 사실 2시간? 4시간? 약간 혼란스러운데 20분? 오케이. 네, 어쨌든 뭐 그래도 좀 느낌을 내려고 네. 이제 텐트랑 돗자리를 좀 깔아서 네. 그래도 좀 새롭지 않아요? 네. 오늘은 찐친들을 데리고 네. 여기서 본격적으로 이제 미션들을 할 텐데 벌칙 게임을 먼저 시작해서 애부터 애부터 해요. 네. 시작부터 벌칙. 네. 오케이. 네. 벌칙은 한 분이 받게 되는데 벌칙을 받게 된 한 사람의 얼굴을 세 분이 꾸며 주셔서 그분은 그 얼굴로 오늘 쭉 녹화를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 게임은 개인전인 거예요? 이 게임은 개인전. 어쨌든 그 게임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에 대한 설명! 네. 효과를 앞으로 떠요. 차라리 안 부심해도 돼요. 안 자는 네.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스팟에서 그동안 한 번도 못 앉은 사람이 벌칙 당첨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일단 저 실수를 안 하죠.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게임에 들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1점! 배틀! 시작이다! 아, 저기 안 앉으세요. 부정행위를 하신 분은 페널티를 드려요. 네. 스타트! 스타트! 가보겠습니다. 스타트! 스타트!
아 이거 너무 안 보여요. 근데 진짜 안 보인다. 진짜 너무 안 보여요. 와 큰일 났다. 이거 진짜 안 보여요. 잘 보인대? 분자 안 하고 싶습니다! 언니라고 안 봐줍니다! 이번에는 저기 별풍이 많으면 가까이 진행하겠습니다. 어디? 가까이. 스타트! 스타트! 아니 안 보여요. 언니, 언니, 어? 나랑 만나 봐. 올라 봐. 어디 있어? 왜 만나? 왜 만나? 앉으세요 의자에. 의자에 앉으세요. 어디 있었네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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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스탑, 스탑, 스탑. 여기, 여기, 여기. 자, 시작. 오. 좀 많이 써먹고 오케이 오케이 와 진짜 충실했어.